나귀. 시끄러운 알람 소리와 함께 반복되는 일상. 그다지 기쁘지도 행복하지도 설레임도 없는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등교를 위해서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한 시간 이상 버스를 타고 가야 하는 긴 여정이지만 붐비는 등교길 속에서도 음악을 들으며 지루함을 달랩니다. 음악을 들으면 언제나 마음이 좋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학교에서는 외로움, 사랑 결핍 때문에 생긴 말 더듬는 습관으로 인해 혼자 있는 게 제일 편했고 발표를 하거나 말할 때면 친구들의 놀림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전 말하는 게 두려웠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우연히 기타를 발견하고는 너무 사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돈이 없었고 돈을 달라고 기타를 사달라고 부모님께 말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노래하는 모습을 보며 늘 부러웠고 저도 그 자리에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컸습니다만 항상 자신감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친 몸으로 집에 돌아와 책상에 보이는 성경을 펴고 말씀을 읽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로 10절.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못한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메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말씀을 읽으며 저와 같은 처지의 나귀 새끼가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아주 연약한 나귀 새끼이지만 예수님이 친히 부르시고 동행해 주시는 말씀을 보며 연약한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족한 나도 어루만져 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사랑 많으신 예수님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아주시는 그 손을 느끼며 전 그날 밤이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그 이후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신있게 노래합니다. 아니, 전심으로 찬양합니다. 이 모든 건 저를 사랑해주시고 함께하시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제가 노래하는 이유입니다.